About to leave, already packing. Come with me, I'm not really asking. We'll get away to a place where we don't know. About to see the world in action. What we can be, life with no distractions. We'll get away. This is what we waited for. Not looking back, eyes on the freeway, body inside. 이제 튕겨 나가겠다. 오빠, 잡아줘. 야, 그만 좀 해. 그만, 그만. 왜? 그랬어. 왜 월요일이라 하나. 노래방 싫어. 피곤해. 주말이 너무 짧아. 아, 그랬어. 엄마도 그래. 누가? 아빠가. 아빠가 자꾸 자라해. 잠도 안 오는데, 아빠가. 화가 나. 놀고 싶은데. 그랬어. 화가 나서 아빠를 발로 찼어. 그랬어. 혼내줄 거야. 이사야, 이사 잘 있었어? 이사, 이사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보는 거야? 엄마 보는 거야? 엄마 보는 거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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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잊을 거야? 이사야, 엄마? 엄마랑 좀 친해졌네. 이제 아빠 질투한다. 이제야, 아빠한테 왜 안 보여줘?
아빠 착각쟁이. 엄마를 더 좋아했는데. 이도 손을 얼굴 가리고 있어. 우리 이게 안 보인다고요. 사이야, 아이고 싫어, 미안. 싫대. 여기 모르잖아. 응. 한 바퀴 쭉 돌아보자. 이건 뭐야? 나 화다. 나 가보고 싶은 데 있었어. 가보자. 보니까. 어디? 근데 양식이야. 아이고. 어? 양식이야. 양식이야? 간장 불고기 요구쳐 봐. 내 거 따라하지 마. 헐. 야, 이거 누가 봐도 먹는 그거 아니야? 대박. 우삼겹 요구쳐 봐. 따라하지 마. 오빠, 내가 말할 차례였어. 너 하나 나. 자, 내 거야. 내 말할 차례. 오빠 뭐?
손수건을 10개나 빤답니다. 최소. 왜냐면 쓸 일이 굉장히 많다. 이서야. 이서야 재밌어? 네. 이서 기분 좋아요? 아이자 기분이 좋아요? 이서 기분 좋아요? 어휴, 이서야 괜찮아? 이서야. 애기들은 정말 모르겠다. 아니, 방금까지 기분 좋았잖아. 왜, 왜? 이서야, 엄마 알 수가 없어. 어이? 여러분, 육아 3대 가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도 아기를 낳기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이제 출산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맘카페도 들어가 보고 찾아보니까 육아 3대 가전이라는 말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아기방을 꾸미면서 3대 가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3대 가전은 진짜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럼 이 3대 가전이 뭐냐? 바로 공기청정기, 제습기, 그리고 가습기입니다. 아기들은 체온 조절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온습도 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100%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엄청난 검색 끝에 이것저것 비교해보면서 이 3대 가전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가전 제품을 드렸는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공기청정기는 LG 퓨리케어 제품이에요. 사실 이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는 이서가 자는 방에 하나, 그리고 공용 거실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거실에 있는 공기청정기는 LG 퓨리케어 팩 플러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털부자인 한호와 함께하는 저한테는 애기 육아를 위해서는 필수인 제품이었습니다. 이서가 집에 온 후부터 매일 가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꺼지지 않는 가전제품. 그 다음으로는 제습기인데요. 이 제습기도 LG 휘센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습기는 사용하기 전에는 이걸 굳이 돈을 주고 사야 하나? 라는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막상 올 여름철에 제습기를 딱 들이고 나니까 지금은 내가 이걸 없던 작년 여름에는 어떻게 지냈나 싶을 정도로 올 여름 너무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이 제습기는 실내 습도를 제어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빨래 말리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애기 빨래가 하루에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빨래 건조대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얘가 말라야 다음 빨래를 넣을 수 있는데 그때 이 빨래 건조대 밑에 제습기 하나를 같이 두면 빨래가 진짜 몇 시간 만에 금방 말라요. 그리고 장마철에 진짜 이 실내 꿉꿉한 거 못 참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필수예요. 특히 이 LG 휘센 제습기는 물통이 가득 차면 알람이 울리거든요. 그러면 가서 이 물통을 비워줘야 되는데 이 꽉 차있는 물통을 버릴 때의 그 쾌감이란 진짜 짜릿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습기인데요. 요즘 이서 코에 부쩍 마른 코딱지가 생기더라고요. 이 마른 코딱지는 노시부로 해도 흡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겨울철에는 이 건조한 실내 환경을 잡아줄 가습기가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여름철에도 저희는 아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사용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케어팟 X50V 제품이 각 가습기 형태별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강화시킨 새로운 가열살균식 가습기라고 합니다. 이 가습기의 장점이 뭐냐면 가습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살균이 가능하다는 점, 가습량이 풍부하고 따뜻하지만 뜨겁지는 않아서 아이들 화상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점, 고온 가열식 제품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전기세도 절감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가열 방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점이 세척과 살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가습기는 분리가 가능한 세 가지 부품으로만 되어 있어서 세척이 진짜 편해요. 사실 우리 아이 호흡기에 영향을 줄 제품인데 위생관리가 번거로우면 바로 창고행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설거지하듯이 세척만 해주면 돼서 관리가 진짜 간편하더라고요. 사실 가습기 관리는 이 진동자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 대부분의 가습기는 진동자가 안에 숨어있거나 분리가 되지 않아서 관리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케어팟 가습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리가 가능한 스틱형 진동자라서 세척 관리가 매우 편하다는 게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생소하면서도 신기했던 기능인데요. 가습기 최초로 자체 살균 기능이 탑재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능이 파스텔을 살균 방식과 같은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통 가열식의 경우 100도의 고온에서 살균하기 때문에 내부 부품에 변형이 올 수도 있고 또 너무 뜨거워서 화상의 위험도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 케어팟의 자동 살균 기능은 고온이 아니라 70도의 따뜻한 온도에서 살균하기 때문에 유해 세균을 99.9% 박멸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균했을 때 수조 전체를 자동으로 살균해주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가습이 끝나고 나면 남아있는 물을 자체적으로 살균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게 진짜 마음에 들고 신기한 기능 중 하나였어요. 이 밖에도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이 있어서 가습량이 쾌적, 습윤, 촉촉 모드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이 된다는 점, 설정된 습도 도달 후 자동으로 온오프 기능이 있어서 적절한 실내 습도가 유지된다는 점, 안정성도 인증받은 제품이라는 점이 아기를 위한 가습기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에 들고 안심이 되는 포인트들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이전에는 몰랐던 제품이지만 막상 알아보고 나니까 제 주관적인 기준에서 아이를 위한 위생, 살균 기능이 확실하다는 점, 부품이 다 분리가 돼서 세척이 간편하다는 점,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외관까지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육아를 위한 가습기를 찾으시거나 온습도 관리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진심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가습기예요. 있어요, 어떡해. 띵, 괜찮아.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 어른이야, 어린이도 아니고. 자, 웃. 수 있어? 응. 웃어. 주사 맞은 거 다 까먹었지? 이수야. 오, 건강해졌다. 건강해졌어. 금방 사시겠다. 이수 진짜 살 많이 쪘네. 어? 포동포동. 누가 믿겠어. 어, 거의 저체중으로 태어날 뻔했는데. 1.88. 어? 우리 딸 있네.
아빠? 어이구 잘한다. 세 번 연습했다. 네 번. 어 네 번. 그럼. 엄마가 어 다섯 번. 그럼. 엄마가 믿었지. 그럼. 하기자. 하기자. 갑자기? 이사 기저귀는 갈아야지. 아니 야 자다가 갑자기 울게 있어? 어 야 잠깐만 야 아, 알았어 알았어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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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하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분유 제조기가 만들기 편해서도 있지만 애기가 이렇게 바로 울어버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1초라도 시간을 줄여보고자 사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사용하는 이 일루마 분유는 진짜 잘 섞이거든요. 손으로 그냥 몇 번 휘휘 저어주면 싹 섞이는데 어쨌든 분유포트의 이 과정이 약 한 20초, 30초 걸리거든요. 이마저도 아기가 이렇게 울어 제끼기 때문에 그마저도 줄이려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와. 메롱.